의료 시스템도 한계 상황입니다. 서울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90%에 육박했고 전국적으로도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아직은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음 달에는 2,000명까지 늘어날 거란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의료 시스템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죠. 이에 따라 정부가 재택치료를 확대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역시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준 기자입니다. 코로나 중증병상 13개가 닫힌 서울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료진 등 22명이 확진됐습니다. 지금 뭐 다 채워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87.8%까지 치솟아 90%가 눈앞이고 전국 평균도 8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위중증 환자는 현재 600명대에서 다음 달 중하순경 2,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모든 코로나 환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경증, 무증상 확진자 증가를 입원 중심의 의료체계로 계속 대응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의료 자원의 소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입원 치료는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재택치료가 일반화되면 이에 따른 추가 대책도 필요합니다. 과연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환자를 제 시간에 제대로 된 병원에 제대로 준비된 병상으로 후송할 수 있겠느냐. 정부는 24시간 상담과 진료가 가능한 한라인을 구축하는 등 재택치료 환자의 응급 상황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